알 수 없는 나의 미래가 미래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과학을 배우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신기한 과학나라 오늘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작곡하신 거예요? 이 노래가 분명 존재하는데 제가 음을 모르겠네요. 25초 동안 빨개지셨는데요. 감출 수가 없어요. 저도 사람인지라. 지금 그 하신 퍼포먼스가 오늘 주제랑 관련이 돼요. 어, 뭐죠? 오늘은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. 아, 소리! 아, 소리!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나는 이 소리는 자기만 용돈 못 받은 우리 할아버지가 내는 소리. 나는 와, 아, 분명했습니다. 소리의 딱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파동이라는 현상에 포함되는 하나의 부분인데요. 소리를 와 자료다.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또 만들어주셨어요? 장치를 사왔어요. 불만이 많아서 사왔어요. 이거 어릴 때 진짜 갖고 그러는 지렁이라고 해갖고 계단에서 이렇게 이거를 맞아 계단에서 이렇게 해서 아, 빡 하면 이게 확 가거든요. 맞아요. 오늘 이걸로는 과학 실험을 할 거예요.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. 한 분이 잡고 있어야 돼요. 자, 이거를 이렇게. 자, 파동을 보는 방법은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스프링을 살짝 당겼다가 놓으면 파동이 지금 갔다가 오는 걸 보신 거잖아요. 사실 지금 본 게 소리의 원리를 그냥 설명하는 건데요. 흔들면 파동이 만들어지죠. 제가 이거를 천천히 할 때랑 빨리 할 때랑 와! 자,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좁아. 이걸 맞아요. 제가 천천히 하면 큰 규모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빨리 하면 좁다고 그랬는데요. 작은 규모의 파동이 만들어지죠. 그래서 진폭이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범위에서 흔들리는지 이걸 진폭이라 그래요. 진폭. 다음에 또 하나는 1초에 몇 번 똑딱 할 동안 몇 번 흔들었는지가 주파수예요. 어? 그럼 라디오 주파수도 그거였지. 이거예요? 헤르츠라는 게 1초에 몇 번 흔들었나예요.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는 전자기파가 흔들리는 건데 93.1MHz 이런 거 들어보셨죠? 그러면 메가가 100만이거든요. 9,300만 번 1초에. 흔들었어요? 1초에. 지금 중요한 관계를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주파수가 작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주파수가 빠르면 크면 작은 규모의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것. 아까 우리가 스프링을 보면 이 진동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진동이 전달되잖아요. 우리가 이거 매질이라 그래요. 매질, 매개하는 물질이죠. 지금은 공기가 매질이고 물속은 물이 매질이고요. 심지어 이 나무도 매질 역할을 해요. 매질과 매질 사이를 넘나들어서 소리가 갈 때는 잘 전달이 안 돼요. 많이 튕겨 나오거든요. 제가 이 책상을 두드리면 책상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돼요. 하지만 책상 밖으로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. 이 안에 갇히거든요. 한번 귀를 대보세요. 저기. 난 잘 들려요. 들린다고요? 난 들려요. 오, 잘 들린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아, 이걸 대면? 네, 대면. 아, 대면 들린다고? 아니,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도 들린다. 아, 아니요. 아. 거기서는 안 들리지만 네. 귀를 대면 들린다. 네, 들려요. 아주 크게 들리죠? 땅. 하지만 공기 중에서는 안 들리잖아요. 왜냐하면 이걸 쳤기 때문에 미세하게 흔들리죠. 그게 이 안으로 전파가 되는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공기와 나무는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못 나와요.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사람의 귀는 공기 중에서 흔들리는 거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. 근데 물에 들어가면 물이 있고 그다음에 물과 고막 사이에 작은 공간에 공기가 있어요. 물속으로 소리가 오더라도 이 마지막 남은 이 공기 영역을 통과를 못해요. 그래서 고막은 잘 흔들리지 않아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 밖에서 막 소리를 질러도
안 들리고요. 그럼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뭘까요? 뭐 무슨 뭔가 웅웅웅웅 들리긴 해요. 그 들리는 건 사실 몸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고막이 받아서 감지하는 거예요. 아, 내 소리인 거예요? 내 소리는 아닐 수 있죠. 사방에서 뭔가 흔들림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공기를 통해서 고막을 흔드는 게 아니라 물, 물 소리야. 뭐 물이 흔들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진동들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웅웅거리는 거예요. 몸을 흔들어도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. 이런데 이렇게 아, 이런 거죠. 머리를 긁을 때 이 슥슥슥 소리가 난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. 남들은 안 들린다는 거죠. 바로 그거예요. 와. 그래서 소리가 1초에 340m를 이동하거든요. 비행기보다 빠르죠.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이 두 귀가 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죠. 이거 한 1000분의 1초밖에 안 되는데 요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소리만 듣고도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한 번만 해봐도 돼요? 선생님 눈 감으시고 선생님 선생님 가운데요? 오 바로 아시네. 아니 이걸 해보라.